텍스트를 브러쉬로 등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입력된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로 등록하려면 타입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윈도우 메뉴에서 브러쉬를 선택해서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텍스트를 브러쉬 패널 안쪽으로 떨궈 놓으시고요. 아트 브러쉬를 선택하고 OK 하고 OK에서 대화 상자를 닫아주세요. 그러면 텍스트가 브러쉬로 등록이 되겠고요.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일립스 툴을 선택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원을 그리겠습니다. 필 클릭해서 앞쪽으로 표시하고 난 선택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포인트 하나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로 남은 반 원을 선택하고 등록된 브러쉬 목록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텍스트 효과를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